보병과 장군은 쓱싹 당하고 죽습니다. 일시즌 기병 칸케식 경비대와 몽골 기병들입니다. 우선 시즌 1 몽골 기병 중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좋다고 소문난 기병 칸케식 경비대. 칸케식 경비대는 칭기스칸의 친위대인 케식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케식의 주요 업무는 칸의 친위대인 만큼 황제와 항실을 보호하며 전투가 없을 때는 궁정 사람들의 감시, 말과 궁견의 관리, 무기 및 보급품 관리 등을 맡았다고 합니다. 케식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 임무를 맡았고, 주간 친위대는 토르구드, 야간 친위대는 케보툴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설 당시에는 주간 친위대 70명, 야간은 80명으로 총 150명을 인원으로 소규모에 속하였으나, 대몽골 제국 시대가 오면서 1만 명까지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케식하면 컴블에서는 칼기병을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케식이든 뭐든 몽골하면 만다구이 같은 궁기병을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애초에 케식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여기서는 칼기병이다, 저기서는 창기병이다, 아니다, 궁기병이다, 이렇게 말도 많고요. 어쨌든 이 캐식은 주로 몽골 하이가 철퇴, 창, 외나의 곡돌을 이용하였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성기 당시에는 1만 명으로 수기, 공사, 근위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몽골 기병은 흔히 아는 궁기병으로 완다구이 기병이 대표적이죠. 환불에서는 거란바투르와 우랑캐 매의 기사가 있습니다. 몽골의 궁기병은 전투에서 주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계속 도망가는 척하며 지구력이 비교적 나쁜 타국의 기병들을 계속 달리게 하죠. 그러면 그 기병들의 말들은 지쳐서 전투 초반과 같은 스피드를 내지 못하지만, 지구력이 좋은 몽골 기병은 초반과 같은 스피드를 유지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몽골 기병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활을 쏘는 몽골 기병을 잡을 순 없고, 그저 날아오는 화살을 맞을 뿐이죠. 그리고 궁기병들은 적병을 크게 감싸고 돌며 활을 쏘기만 하면 알아서 맞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그야말로 컨커러스 블레이드에서 우리가 원하던 거란바투르와 오랑캐베이 기사의 활 스킬이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컨커러스 블레이드의 시즌 1 몽골 기병에는 두 개가 더 있죠. 칼기병 레만 호이데와 칸케식이죠. 아, 그리고 오랑캐의 매 기사도 칼기병으로 취급됩니다. 몽골의 칼기병은 망국도라는 검을 사용하였는데요. 한자말을 풀이하자면 오랑캐의 굽은 칼이라는 뜻이죠.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만국도는 칼날이 휘어 있는데요. 이는 원심력을 이용하여서 같은 힘으로 더 적게 휘둘러도 적에게 피해를 더줄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이 만국도라는 칼날이 휘어져 있는 칼, 그리고 뜻에 있는 오랑캐라는 게 오랑캐 매 기사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칸케식 하면 많이들 봤다고 하시는 영화 몽골을 보면 컨커러스 블레이드처럼 땅검을 쥐고 달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실제로 갈고리와 철퇴, 창 등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도 합니다. 사실 쌍검 기병에 대해서는 몽골 자료는 극히 드물긴 한데, 일단 휘어진 칼을 사용하긴 했고 영화에서도 저렇게 나왔으니 영화를 모티브로 칸케식에게 쌍검을 역수로 들고 뛰어다니게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기병하면 몽골이죠. 레만 호이데로 시작해서 거란바투르, 오랑캐 메이기사, 그리고 칸케식 호이데까지, 당신은 어떤 전략으로 이들과 함께 전장에 나서겠습니까?